자,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김상민 전략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대로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064에 350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2021년 9월 15일 오전 11시 15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 현대로템 관련해갖고 여러 가지 최근에 이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핵심 수소 인프라, 수소 모멘텀이 앞으로 이 기업의 미래가 될것 같습니다. 자, 수소. 그러니까 현대 자동차의 어떤 주력으로 미는 이제 분야가 이제 수소죠. 자, 그래서 지금 현대로템 수소, 핵심 수소 인프라 기업 전환 속도 낸다. 그리고 이제 미래 먹거리, 자율주행 다목적 무인 차량 시장 선점. 전장 분야에 있어갖고 이런 부분들이 또 R&D 역량을 집중한다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또 1578억 규모 2층 전동차 추가 공급 계약 철도 모멘텀도 같이 가져가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 이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고, 그리고 오늘은 대북 관련 이슈로 인해 갖고 오늘 그나마 어제 약간 이런 꼬리 빼고 떨어지는 봉이 약간 지수였던 봉과도 좀 비슷하긴 합니다만, 오늘 이제 대북 관련 이슈가 하나 나옴에 따라서 오늘 지금 현재 5일선을 다시 회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악관이 대북 외교 준비 여전 조건 없는 대화 불변 이런 입장을 내면서 대북 관련 종목들이 오늘 조금 이제 그래도 반등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정책 기본적으로 이 미국과 동맹국 배치된 우리 군의 안보를 증진하는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 북한과의 외교의 문을 열어두고 이를 개척하는 균형 잡힌 실용적인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의 제안은 언제 어디서든 만날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우리의 외교적 노력은 변하지 않았다. 하여튼 이런 좀 긍정적인 이제 기사들이 나오는 반면, 지금 뭐, 이런 미사일 관련 이슈도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은 조금 왔다 갔다 할것 같습니다. 이슈가. 자, 그래서 좀 지저분한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다시 조금 이제 단기적인 추세를 올려주는 요런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지수가 뭐 그렇게 막 녹록치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미국 증시에 비해서는 지금 괜찮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어떤 그좀 하방 지지력이 좀 더해지면서 요런 삼각수렴 형태로 좀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해갖고 조금 방향성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다음 주 FOMC 회의 이후에 진면목 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방향성이 말이죠. 그래서 뭐 요런 수렴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워낙 이제 지수는 이게 그 변수가 많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예측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뭐 21선을 다시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투자자들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기관 외국인들 프로그램 매도세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 매도가 좀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좀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차트 흐름상으로는 그래도 견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이제 외국인 기관들의 동향을 좀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매도세가 조금 강해지면 조금 그래도 조금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오늘 그래도 대북 이슈로 그나마 반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어제 봉으로 봤을 때 오늘 하락이 나오는 게 맞는데 오늘 그 이슈가 그나마 방어를 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뭐 요런 하나하나의 움직임에 너무 이리이비 할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저점을 좀 올려주면서 이제 중장기적으로 방향성은 위로, 지금 장기 이평선들이 이렇게 위로 향하고 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방향성은 우상향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22,000원 하방 지지력은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제 현대 로템을 투자하신다라고 하면 조금은 이제 풀 매수를 하시지 마시고 일단은 조금 매수를 해놨다가 추가 매수 한번 정도는 염두를 해두셔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현대 로템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개인 유튜브 친절한 상민 씨 이것도 구독을 한번 해주시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제가 좀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는 컨텐츠들이 많으니까 여기서도 컨텐츠를 올리니까 이 채널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요. 저희 홈페이지로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다양한 주식 정보가 있는데 일단은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을 받아보시기 위해서는 2021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저희 김용재 소장님의 무료 추천 종목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추천 종목에 대한 공지사항 요거 6가지 꼭 읽어보시고 임하시길 바라고요. 자, 7시 50분부터 해갖고 저희 소장님께서 뉴욕 증시, 미국 증시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브리핑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이제 일정까지 해갖고 이제 챙겨드리고 9시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종목이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종목명, 매수가가 되겠죠. 그리고 손절가, 그리고 이게 목표가가 제시가 됩니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대응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손절가를 이제 제시를 해드리는 거니까 큰 무리 없이 대응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는 회원가입을 하시지 않으셔도 받아보실 수 있겠고요. 이렇게 이제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가는 대로 이렇게 리딩을 해주십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 그 AP 투자 연구소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야심찬 프로젝트 AP 테마주 검색기가 있습니다. 요것이 이제 굉장히 좋은 지금 우리 장세에 있어 갖고 요긴하게 쓸수 있는 그런 어플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주식을 처음 접해서 이제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포트폴리오가 쏠리는 경향이 있는 분들, 그리고 테마주 리스트를 한눈에 보시고 싶으신 분들, 이렇게 분류가 다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저희 AP 테마주 검색기 한 번쯤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AP 투자 연구소 많이 방문해 주세요. 1833-6014. 수고하셨습니다.